나마스테.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처서가 지나서 날씨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은 선선해졌습니다. 여름 날씨기 힘드셨죠? 예, 무더운 여름 날씨기 힘드셨을 텐데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셔서 많이 좀 답답하시고 활동이 제한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마음은 긍정적으로 밝게 또 활기차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가와 함께 하셔서 예, 우리 마음 즐겁게 기쁘게 가지시고요. 요가 해주시면 예, 훨씬 더 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셔서 기분도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자, 오늘 같이 또 요가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동작을 해보실 거예요. 자, 코어 근육, 예, 복근 근육을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양쪽 옆구리와 또 뒤쪽 허리 쪽 근력까지 강화시켜서 내 몸의 중심을 조금 탄탄하게 해주는 중요한 근육이세요. 그래서 특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어르신들이 약해지기 쉬운 부분이 이 예, 중간 부분이잖아요. 특히 복부의 힘이 약해지셔서 등이 굽고 허리가 예, 꺾여서 허리가 아프게 되시는데 오늘 예, 우리 옆구리 근육, 또 엉덩이 근육, 복부 근육 예, 전반적으로 내 몸의 중심이 되는 근육들을 강화시키고 또 단련시키는 동작을 같이 하셔서 우리 건강한 예, 몸을 만들 수 있는 동작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따라해 주세요. 매트 예, 위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우리 매트 위에서 편하게 수카아사나. 자, 뒤꿈치를 정강이 쪽으로 당겨온 자세로 앉아주시고 늘 말씀드리듯이 무리하지 않으세요. 무릎 아프신 어머님은 아버님은 뻗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실 거고요. 손목부터 가볍게 털어주세요. 자, 두 손 엉덩이 옆에 떨구셔서 우리 목 근육부터 풀어낼게요. 자, 고개 아래로 툭 떨굽니다. 어깨 긴장 툭 최대한 바닥으로 떨구실 거고요. 목 돌리기 진행하실 거예요. 자, 오른쪽부터 천천히 크게 두 바퀴 돌려줍니다. 자, 뒤쪽으로도 충분히 보내셔서 우리 뭉치기 쉬운 목 근육, 어깨 근육 항상 먼저 풀어주셔야 되세요. 자, 왼쪽으로도 그렇게 세 바퀴 부드럽게 촘촘하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왼쪽까지 세 바퀴 다 돌리셨으면 고개 아래로 툭 떨구고 천천히 고개를 드시면서 우리 어깨도 귀 가까이 쭉 끌어올려 볼게요. 으쓱으쓱 쭉 끌어올리셨다가 한 번에 바닥으로 들썩. 한 번 더 으쓱으쓱 쭉 끌어올리셨다가 바닥으로 툭. 손목도 들어올리셔서 가볍게 털어줍니다. 엄지손가락 말아서 우리 주먹을 쥘게요. 주먹 쥔 손도 가볍게 바깥쪽으로 돌려주시고 또 안쪽으로도 돌려주셔서 우리 긴장하기 쉬운 손목 근육도 풀어주세요. 자, 촘촘히 돌려주시고 풀어내셔서 손목 가볍게 털어줍니다. 우리 첫 시간에 복식 호흡에 대해서 예, 배웠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에 예, 영상에서 복식 호흡에 대해서 배웠는데 호흡이 예, 요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에서는 더더욱 중요하세요. 그 중에서도 복식 호흡을 예, 다시 한번 진행해 보실 건데 손을 아랫배, 배꼽 아래쪽에 올려두실 거예요. 이렇게 포개서 두셔도 되시고 위쪽이 아니라 배꼽 아래쪽에 살포시 올려두시는데 어깨가 혹시 자꾸 올라가거나 불편하시면 그냥 무릎에 올려두시고 자, 손바닥을 살짝 복부에 대셔서 네, 복부의 느낌을 좀 예, 바라보셔서 코로 마실 때 우리 코로 마시죠. 코로 숨을 천천히 마시면서 자, 손바닥이 닿아 있는 아랫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풍선처럼 아랫배가 부풀었다가 자, 내쉬는 호흡에 다시 아랫배가 납작해지는 호흡인데 배꼽을 등 쪽으로 이때 등이 따라서 말리시면 안 되세요. 상체는 세워주신 채로 배꼽 아래쪽만 움직입니다. 어깨도 끌어낮춰주시고 자, 마시는 호흡 코로 마실 때 깊숙이 내 가슴을 지나서 아랫배까지 공기가 전달돼서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시 코나 입으로 후 내쉬어주세요. 완전히 비워낸다는 느낌으로 비워주실 때 복부는 당겨 오겠습니다. 다시 마시면서 아랫배가 부풀고 내쉬면서 복부 당겨 오세요. 우리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다시 마시고 아랫배 부풀고 후 내쉬고 등이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마시고
내쉬고, 자, 계속 반복해 줍니다. 마시는 호흡만 많이 마시고, 내쉬는 호흡 조금 내쉬면 안 되세요. 자, 충분히 마셨다면, 내쉬는 호흡도 깊숙이 끝까지 내셔주시고, 다시 마시면서 공기를 배꼽 아래쪽까지 채워 넣고, 내쉬면서 완전히 비워내세요. 그래서 아랫배가 납작해지고, 마시고, 자, 우리 복식 호흡만 잘해주셔도 우리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데, 예, 많은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복식 호흡 잘하시면 우리 평상시 앓고 있던 질환, 질병들도 많이 개선이 됩니다. 아랫배를 당겨주시고, 호흡이 깊어지셔야 되세요.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마다 복부 당겨 오시고, 자, 복식 호흡 하시다 보면, 예, 간혹 어지럽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어지러우시면, 예, 바로 그냥 편안한 호흡, 편한 자세로 돌아오셔서 휴식을 취해 주시면 되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어 주세요. 이렇게 복식 호흡 평상시에도 반복해 주시면 우리 복근도 강화되시고 또 척추, 허리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잘하셨어요. 손목 다시 들어 올리셔서 가볍게 털어 주실 거고, 자, 우리 자리에 누우셔서 동작을 진행하실 거예요. 자, 매트를 세로 방향으로 두시고 천천히 자리에 눕겠습니다. 자, 등을 대고 뒤통수를 대고 바닥에 누우셔서 무릎은 이렇게 세울게요. 자, 특히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무릎을 세워서, 자, 우리 이렇게 손을 등 쪽으로 가져가시면 허리에 이렇게 C커브가 있죠. 그래서 등이 살짝 바닥에서 뜨시는 게 정상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복부는 살짝 당겨와 주실 거고, 손을 엉덩이나 뜨는 허리 밑에 이렇게 깔아 주실 거예요. 그냥 매트를 조금 부여잡으셔도 되는데, 훨씬 더 손을 깔고 엉덩이나 허리를 높여주시면 상체를 들어 올리는 게 훨씬 수월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바닥, 예, 바닥을 향하고 손등이 몸쪽을 향하도록 본인이, 예, 넣어보셔서 편한 데다가 손을, 예, 짚어서 손등 올려두겠습니다. 자, 턱끝은 당기시고요. 항상 누우셨을 때 어깨 긴장 내려두셔야 되세요.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도록 힘을 풀고, 아랫배는 지그시 당겨 오신 상태로 우리 상체를 좀 들어 올려 보실 건데, 복근 운동합니다, 코어 근육 강화 운동합니다 하시면 우리 일반적으로, 예, 벌떡벌떡 일어나는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상상하실 거예요. 절대 어르신들은, 예, 한 번에 고개를 훅 들어서 올라오시는 동작 절대 하시면 안 되세요. 뒷목이 혹시 불편하시거나 디스크 증상 있으신 분들 목 다치시기 쉬우시고요. 또 어깨에 힘 들어가시고 허리도 다치실 수 있으시거든요. 자, 어르신들이 코어 강화를 하실 때는 가능한 한, 예, 자극이 덜한 상태에서 너무 강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복부는 당기시고 우리 상체를 들어 올린다기보다는 가슴을 위로 살짝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자, 목이 꺾여서 올라오지 않도록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살짝 고개만 당기셔서 무릎 쪽이나 복부 쪽 또는 천정 쪽 보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내려가시고, 자, 이렇게 올라오시는 것만 해도 아랫배 한번, 예, 눌러보세요. 복부가 단단하게 조여지시거든요. 이때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만 더 꽉 조여주시면 되세요. 자, 천천히 다시 내려가셨다가 아랫배 조이고 올라오세요. 자, 필요하다면 우리 바닥에 있는 손바닥과 팔꿈치로 바닥을 조금 더 밀어내셔도 되세요. 어깨는 힘 들어가지 않도록 천천히 뒤통수 바닥 아랫배 조이셔서 올라갑니다. 후. 내쉬는 호흡마다 복부를 꽉 쥐어짜듯이 조여주세요. 납작해지도록. 다시 천천히 바닥에 내려가셔서 다시 올라오고 반복해줍니다. 내려가고 다운. 다시 마시면서 올라오셔서 내쉬면서 복부 조여주시고 다시 내려갔다가 후 다시 올라옵니다. 아랫배 한번 꽉 조일게요. 자, 가능하다면 거기서 유지, 복부 조이고 셋, 둘, 하나. 잘하셨어요. 천천히 뒤통수 바닥. 잘 따라하시고 복부에 힘을 꽉 주셨다면 아랫배가 조금 뻐근하셨을 거예요. 우리 주먹을 살짝 쥐셔서 뻐근한 부분 아랫배를, 예, 톡톡톡 두들겨 주겠습니다.
자, 이제는 옆으로 돌아 누워 보실 거예요. 자, 오른쪽 옆구리를 대고 옆으로 돌아 눕겠습니다. 자, 옆으로 돌아 누우실 때 팔 모양 자연스럽게, 예, 편하게 가져가시면 되세요. 쭉 뻗어서 바닥에 팔베개를 하고 계셔도 되시고, 머리 뒤를 받쳐주셔도 되시고, 또 팔꿈치를 어깨 아래 두셔서, 예,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중심 잡기가 조금 힘들다 하시면 가슴 앞에 짚어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골반 위에, 엉덩이 위에 살포시 올려둘게요. 자, 이때 옆으로 누우셨을 때 엉덩이가 뒤로 이렇게 젖혀지거나 빠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골반과 엉덩이는 바닥에서 수직으로 세워주시고 무릎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굽혀주시면 되는데 자 동작을 하실 때 무릎을 몸쪽으로 가져오시면 조금 더 동작을 편하게 쉽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허리가 혹시 불편하시거나 어깨가 혹시 불편하시면 무릎을 조금 몸쪽으로 당겨주시고 자 요 정도에서 해주시면 좋으시고 나는 조금 더 강한 동작이 필요하다 하시면 다리를 뻗어서 진행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 동작 어떤 동작이냐 하면 아래에 있는 내 오른쪽 엉덩이와 골반을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는 거세요. 자, 생각보다 예 쉽지는 않습니다.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또 어깨에 과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옆구리를 꽉 조이셔서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려가세요. 천천히 툭 내려가지 마시고 살포시 내려가시고 자 마시는 호흡에 들어 올리기가 편하실 거예요.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면서 들어 올리셔서 사이드 옆구리 꽉 조여질 수 있도록 내려오시고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강한 동작이 필요하다 하시면 다리를 뻗으셔서 업 네 들어 올렸다가 낮추시는데 이 동작은 조금 힘드실 수 있으세요. 자 무릎을 굽힌 채로 자 업 들어 올렸다가 내려가고 이때도 복부는 챙겨서 당겨 오시고 들어 올리고 낮춰주시고 다시 업 다운 한 번 더 업 자 조금 더 들어 올리셔서 잠시 유지해 볼게요. 셋 둘 하나 천천히 내려오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왼손 짚어내셔서 우리 반대쪽도 가볼게요. 자 반대쪽으로도 옆으로 자 옆으로 왼쪽 옆구리가 바닥에 바닥 쪽을 향하도록 두시고 자 팔꿈치 어깨 아래에서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자 오른손 가슴 앞에 받쳐주셔도 되시고요. 다리 모양 선택하세요. 조금 전에 너무 힘들었다 하시면 무릎을 조금 당겨 오시고 자 두 다리 무릎은 붙여준 상태로 손은 편하게 오늘 엉덩이나 골반 옆에 두셔서 자 복부는 챙겨 오시고요. 이제 왼쪽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데 뒤로 절대 빠지시면 안 돼. 그대로 들어 올리셨다가 내려가시고 후 다시 마시면서 업 내쉬면서 다운 자 이제 왼쪽 옆구리가 강하게 꽉 조여지세요. 자 오른쪽 옆구리는 반대로 쭉 늘어나겠죠. 내려가고 다시 마시면서 업 내쉬면서 다운 중심 잡기 힘드시면 자 오른손 살짝 도움 받으셔서 가슴 앞에서 지지를 해주시고 천천히 낮췄다가 다시 마시면서 옆구리 자 들어 올리고 내쉬고 자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셔서 왼쪽 옆구리 꽉 조여주세요. 잠시 유지해 봅니다. 셋 복부 당기고 둘 하나 천천히 내려오세요. 네 그대로 오른손 바닥에 짚으실 거고 왼손도 바닥 우리 몸을 돌려내셔서 테이블 자세로 올라오실 거예요. 바로 테이블 자세로 올라옵니다. 자 손목 들어서 손목만 한 번씩 가볍게 털어주실 거고 자 열 손가락 넓게 펼치셔서 손끝 손가락 전체 바닥에 눌러주시고 골반 아래 두 무릎을 두실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발끝을 이렇게 예 찍으신 채로 갈게요. 열 발가락 바닥에 꾹 눌러주실 거고 시선 정면을 보세요. 자 정수리 앞으로 꼬리뼈 뒤로 우리 등이 평평하고 길어지시려면 복부도 당겨 오셔야 되세요. 아랫배도 살짝 끌어 당겨 오시고 어깨 기와 멀어진 상태 유지하셔서 자 손바닥 바닥 꾹 누르시고 발가락도 바닥 꾹 눌러주신 채로 오른다리를 바닥에서 떼셔서 이렇게 뒤꿈치를 밀어내 볼게요.
골반 높이로만 들어 올리세요. 너무 많이 안 들어 올리셔도 됩니다. 자, 뒤꿈치 밀어내고 시선 정면 보시는데 요 자세도 쉽지 않으세요. 자, 중심 잡기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힘드실 수 있으세요. 요대로 다리만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쭉 뻗어내셔도 되시고, 자, 복부에 힘이 있으셔야지 툭 내려가시면 안 되세요. 복부 당겨 오셔서, 자, 내 상체 다리까지 길어지게, 괜찮다면 왼손을 바닥에서 살짝 떼셔서 앞으로 쭉 뻗어볼게요. 자, 시선 정면이나 손끝을 보셔서 앞에선 손끝이 앞으로 길어지고 뒤에서는 뒤꿈치, 내 다리가 길어질 수 있도록 쭉 뻗어내세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마다, 자, 옆구리도 길어지시고 복부에 힘 들어갑니다. 아랫배 꽉 조이시고 셋, 둘, 하나, 천천히 손 안전하게 먼저 내려오시고요. 무릎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오른손목 불편하셨죠? 오른손목 들어서 탈탈탈 털어주실 거고, 반대쪽 바로 이어갑니다. 다시 테이블 자세에서 등 평평하게 정면, 왼다리 골반 높이로 들어 올리세요. 자, 뒤꿈치 뻥 차내듯 뒤로, 골반에서 내 다리가 멀어질 수 있도록 쭉 뻗으세요. 자, 시선 정면 보시고 요대로 계셔도 충분하세요. 자, 아랫배 조여주시고, 괜찮다면 오른손 오른팔 떼셔서 앞으로 쭉 뻗어냅니다. 손끝과 뒤꿈치가 서로 멀어질 수 있도록 복부 당기시고요. 잠시 유지해 볼게요. 자, 흔들리셔도 괜찮으세요. 중심을 잘 잡고 셋, 둘, 하나, 천천히 손 바닥에 두실 거고, 자, 왼무릎도 돌아오셔서 바닥에, 잘하셨어요. 자, 우리 손목, 왼손목 들어 올리셔서 탈탈탈 털어 주실 거고, 자, 다시 바닥 짚어내셔서 우리 다운도 견상 자세로 이어가시기 전에 무릎을 조금 들어 올려 보실 거예요. 자, 복근 코어의 힘으로 무릎을 바닥에서 떼보시는데, 자, 우리 10발끝 바닥에 내려놓으셨죠? 10발가락 바닥을 꾹 눌러주실 거고, 손바닥도 바닥을 꾹 눌러주시고 아랫배를 당겨 오세요. 아랫배에 살짝 당겨 오신 상태로, 자, 손바닥과 내 발가락 꾹 눌러주셔서 무릎을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바닥에서 한 5cm 정도만 들어 올릴게요. 많이 안 들어 올리셔도 되세요. 5cm 정도 들어 올리셨다가 천천히 바닥에 살포시 내려놓으세요. 툭 내려가지 마시고, 자, 코어의 근육, 복근의 힘으로 들어 올리셔야 되세요. 자, 손목 무리하게 쓰지 않도록 아랫배 조이셔서 무릎 살포시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가실 때도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두시고, 자, 한 번 더 발끝과 손바닥은 바닥을 밀어내고, 고개는 살짝 정면을 보시고 아랫배도 조여줍니다. 셋, 둘, 하나, 잘하셨어요. 그대로 무릎을 쭉쭉쭉쭉 뻗어내셔서 한 다리 한 다리 뒤꿈치 바닥에 두겠습니다. 우리 다운도 견상 자세에서, 자, 다리 뒷선 한번 시원하게 늘려주시고 내 상체, 허리, 등도 한번 쭉 뻗어내 볼게요. 손바닥과 발바닥 바닥 밀어내시고, 엉덩이 꼬리뼈 사선 방향, 천정 방향으로 길게 쭉 밀어내시고 복부도 당겨 오세요. 자, 등 쪽으로 밀어냅니다. 숨 마시고 내쉬고, 엉덩이 꼬리뼈 천정 방향, 자, 호흡도 편하게 가다듬습니다.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천천히 두 무릎 바닥에 살포시 내려두실 거고, 엉덩이 바닥에 내려오겠습니다. 다리 편하게 우리 처음 자세로 수카사나로 돌아오실 거고요.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 손목도 다시 한번 털어주세요. 자, 우리 어깨도 한번 으쓱으쓱 하셨다가 바닥으로 들썩, 한 번 더 쭉 끌어올렸다가 바닥으로 들썩. 네, 우리 코어 근육 강화하는 동작 함께 해보았습니다. 한 주 열심히 잘 따라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수고 많으셨어요. 나마스테.